2020 전주문화재 야행 종이 접기 왕. 2020 전주문화재 야행 종이 접기 왕의 종이 접기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0 전주문화재 야행, 야행의 중심이자 야심작 종이접기 왕입니다. 아,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았는데요. 네. 아, 접기씨, 접기씨가 저기 본명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종이접기에 조직도가 있습니다. 조직도요? 경상도의 짝귀, 전라도의 아귀, 그리고 전국적으로 나 접귀. 접귀요? 아, 귀자 돌림인가요? 형제입니다. 아... 네, 지금 타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타짜에 대해서 굉장히 성대모사를 잘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000년 동안 살아온 강아지인데요. 1000년 전에 태어나서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보좌견 역할을 1000년 동안 해온 강아지입니다. 근데 이제 1000년 동안 먹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비대해진 강아지인데. 아, 그래요? 예, 한번 만나. 왕이 얼마나 비대한지 한번 얼른 만나볼까요? 만나볼까요? 왕왕이 들어와! 왕왕! 네, 어서 오세요. 왕왕! 아, 네, 우리 왕왕이 정말 잘생겼네요. 왕왕! 자, 우리 왕왕이 개인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보시죠. 왕! 아귀는 남원역에서 내렸고 이 평경장의 오른손은 누가 가져갔을까? 왓? 내가 괜한 얘기를 했군. 아, 예, 이건 너구리 형사. 예, 성대모사를 좀 하시는 것 너무 같은데. 너무 많이 봐서 이건 좀. 혹시 짝귀 안 되시나요, 짝귀? 브라이트 상대모를 보여. 아, 너 왜? 왕왕! 아, 그런데 그 천년 이상을 살아서 그런가 코가. 그렇죠, 천년 정도 살면은요, 개가 이 코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코끼리, 네. 코끼리. 자, 이제부터 세종대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종대왕 종이접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이어서 넘겨보면 종이 접기 설명도가 또 있죠. 요거는 이제 필요 없고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 왕왕이 들어가. 왕왕! 아,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세종대왕을 꼽을 정도로 쌓은 업적이 지대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엇이오?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요? 아, 종이 갑자기요? 네, 갑자기. 여기 대본에 쓰여있길래 한번 연기 한번 해봤습니다. 백성 연기죠. 글씨를 모르는 백성들이 당시에 했던 대사들하고 볼 수 있습니다. 글을 몰라 어두운 세상을 살았던 백성들을 위해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었죠.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 중에 위대한 왕, 대왕의 칭호를 세종에게 붙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훈민정음 한자의 순서를 바꿔보면 놀라운 뜻이 담겨있는 거 종이씨 혹시 알고 계셨나요? 뭔가요?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민음정운으로 바꾸면 백성의 소리를 바르게 새기라는 뜻이 되고, 민음훈정은 백성의 소리를 새김이 마땅하다는 뜻이 되고, 음정민우는 소리가 바르니 백성이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정운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연정운으로 바꾸면 한가인으로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백성이 나를 비판한 내용이 옳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니 처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백성의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왕이었죠. 최근에 한석규 씨와 최민식 씨가 열연한 천문이라는 영화에서도 이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실례지만 세종대왕 아닙니까? 하, 그 마이 대급박이 마이 설아이나. 진짜 잘하시네요. 아, 근데 최민식 씨는 이순신 아닙니까? 명량. 그렇죠. 명량. 네, 명량 영화에서도 출연을 하셨죠. 네. 자, 명량 성대모사 또 가능합니다. 그것도 또 가능하시군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하, 그 신하들은 아직 12척의 배가 이 하이마 살아있나? 진짜 잘하시네요. 자, 다음으로는 세종의 브로맨스 장영실을 만나보겠습니다. 장영실은 과연 조선 최고의 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허나 장영실의 아버지는 중국인이고 어머니는 노비였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갔으니 결국 장영실은 다문화 가정의 아들이자 노비였던 것이죠. 하지만 워낙 장영실의 손재주가 좋아서 세종은 장영실이 가진 재주만 보고 파격적인 특채를 단행했습니다. 야, 내가 뭐 손재주 좋으면 안 되냐? 세종의
세종의 밑에서 장영실이 만든 것 대부분은 바로 시계였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 시간을 알려주는 자경루,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해주는 혼천이도 결국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었죠. 근데 종희 씨,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세종과 장영실은 어째서 시간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종이를 접어본 후에 그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접기 왕! 이렇게 해서 세종과 장영실이 완성이 됐습니다. 짠. 근데 혹시 종희 씨 아까 네. 최민식 씨의 성대모사를 자꾸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보는 만담에서도 네. 혹시 계속 최민식 씨 성대모사로 가시나요? 내가 최민식 하면 안 되냐? 네. 그러면 만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접기 왕. 장영실, 당장 중국으로 가서 시계에 대한 설계도를 훔쳐와라. 전하, 시간이라는 것은 오직 이 중국 황제만이 아는 기밀 아닙니까? 에? 아니 뭐 하늘과 별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이 계산하는 것은 이 중국 황제만이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에? 이 뭐 이 뭐 말도 안 되는 이 미션 임파서블 아닙니까? 에? 자칫하다 이 뭐 제 뭐가지 이 대각 나란다 아닙니까? 너 성공하면 노비퉁 양반으로 승격시켜주겠다. 하이 뭐 당장 뭐 출발합니다. 대체 영실이는 언제 오는 것이냐. 기다리다 목이 빠지겠구나. 영실이 영 실망이네. 하이 뭐 세종대왕님이 아직 이거 너무 원 아닙니까? 하이 뭐 방금 중국에서 도착했다 아닙니까? 오 역시 영실 살아 돌아왔구만. 그래 설계도는 훔쳐왔느냐? 예, 제가 누굽니까? 아, 그나저나 이 뭐 노비 신분이나 좀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좋다. 노비 풀고 5급 공무원 묻고 더블 가. 자, 젊은 친구, 이제 이 설계도를 가지고 조선의 시계를 한번 만들어보지. 전하, 뭐 이 실례지만 그 어떤 연유로 이 조선의 시계가 필요한 것입니까? 중국과 조선은 시차가 한 시간이다. 조선은 중국에서 계산한 것만 따라야 하니 이게 과연 조선의 시간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직접 관측하고 계산한 것을 토대로 백성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면 백성들이 시간을 정확히 구분하여 농사를 짓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 아닌가? 하하, 마, 이 뭐 이 세종대왕님이 이 뭐 역시 살아있다 아닙니까? 에? 하, 마, 마. 네, 오늘 이렇게 조선 최고의 대왕으로 일컬어지는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이야기를 인형 종이접기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훌륭한 나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민족의 근간이라 일컬어지는 훈민정음으로 세계 최고의 언어라 평가받는 한글을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역사적인 사실이죠.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21대 왕 영조와 사도세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종이! 접기! 왕! 안녕! 안녕! 사랑의 야인종이 접기 왕, 희망의 야인종이 접기 왕, 야행종이 접기 왕, 사랑의 여왕.